여러분들은 내년 다이어리를 다 정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고민해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내년에는 좀 새로운 다이어리 위주로 써보려고 해서 이번 영상은 추천이 아니라 소개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찬찬히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같이 뜯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이 다이어리를 만든 서브미션이라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엄청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눈에 띄는 아주 귀여운 다이어리예요. 이 제품은 일본인인 마유카 이시무라 분이 제작한 디자인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딸기 디자인으로 된 소가죽 다이어리가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수제인 만큼 상시 판매를 하지는 않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하셔요. 그때 구매 가능한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구매하고 한 3개월 만에 받았나? 그 정도로 한땅한땅 수제로 만들어서 많은 양의 다이어리 제작을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실물파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다소 좀 어둡게 나오는데 기대는 했는데 실물 보고 아 정말 이거 값어치 그 이상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다이어리 모양새를 좀 살펴볼게요. 밖에는 정말 딸기스럽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소가죽이라고 하고요. 좀 특수한 용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까지 제작 기간이 꽤나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뒤에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진짜 고급스러운 다이어리라는 게 느껴져요. 이걸 열면 약간 지갑 형태의 다이어리예요. 요즘 지갑 형태의 이런 가죽 다이어리가 또 유행이기도 하고 활용성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안에는 포켓이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의 가죽 다이어리는 안에 내부가 심플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유의 이 디자인을 좀 더 살리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열면은 서브미션의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다이어리를 제작하시는 분의 배려가 돋보인다고 생각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보통 가죽 다이어리나 아니면 인조가죽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은 이 링을 열고 닫거나 아니면은 이 속지가 채워짐에 따라 여기가 자국이 꽤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하는 게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것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서도 조금 놀랬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 딸기 속지도 구매를 했어요. 세 가지 종류의 딸기 속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작고 귀엽죠? 이게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도 계속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앞으로도 애정이 갈 것 같은 다이어리예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다이어리는 파일로펙스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올해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파일로펙스는 아무래도 가죽 다이어리고 브랜드 있는 제품이라서 꽤 가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쓸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비싼 거에 비해 제가 활용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제외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아마존에서 B급 제품을 엄청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게 이게 가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30에 샀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거의 정가는 반올림해서 $200였어요. 근데 저는 $30에 샀으니 엄청나죠. 같이 살펴보자면 일단 먼저 이 스트랩이 있고요. 여기도 이 스티치가 참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예뻐요. 그리고 이거를 열면 지갑 형태의 포켓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장지갑 형태의 포켓들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이 수납력이. 카드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고요. 여기도 주머니, 여기도 주머니. 와, 진짜 많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지퍼가 있는 포켓이 있는데 이게 B급인 만큼 이런 작은 하자 같은 게 보여요. 근데 여기는 안쪽이라 좀 괜찮은 것 같고 B급인 것 치고는 저는 눈에 띄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 이거 정도? 그리고 여기 뒷면에도 주머니가 있네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충동적으로 샀지만 사고 나서 되게 잘 샀다 싶은 부분은 뭔지 아시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짠! 이거를 뺄 수 있는 형태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유광으로 쓰고 싶지 않으면 이걸 빼가지고 그냥 지갑, 단독 지갑으로 써도 되고요. 정말 정말 좋은 거는 호우니치 윅스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60보다는 제본 다이어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에서 아 진짜 잘 샀네 싶었어요. 일단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만 정말 딸기 우유 빛깔이라서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네, 두 번째 다이어리였고요. 이제 세 번째 다이어리는 저의 메인 다이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짠! 호보니치 태초 2025년 수첩을 샀어요. 원래는 올해부터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그 다이어리가 끝을 못 보고 있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저는 네, 미국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 그 중에 레몬 블루 컬러를 골랐습니다. 저는 기록 위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꾸 위주로 하는 다꾸러라서 이거는 기록형이 아니라 다꾸용으로 쓰려고 구매했어요. 점점 다꾸도 큰 다이어리에서 작은 다이어리에다가 다꾸를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아무래도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 것보다 그날그날 빠르게 일기를 기록하는 게 요즘 추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점점 많은 분들이 쓰는 다이어리가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일단 휴대용이 참 좋고요. 저는 호보니치는 처음이라서 제가 이거에 대해 정보를 드릴 거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채우는 게 저의 작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를 샀으면 그거에 따라오는 필수는 커버잖아요. 커버도 예쁜 게 많이 팔고 있는데 제가 선택한 커버는 모텀의 가죽 커버를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주시네요. 이거를 열면 저는 연한 하늘색 가죽 커버를 구매했고요. 이 호보니치 윅스 가죽 커버가 다양하게 팔고 있거든요. 제가 구매한 거는 모텀 제품이지만 OX 나이트라는 가죽 커버를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거기서도 예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안에 내부를 봅시다. 여기 좋은 게 똑딱이가 두 개라는 거. 빵빵해지면 옮겨서 쓸 수 있어요. 열면은 여기도 포켓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팔로팩스보다는 조금 엉성한 느낌이긴 하지만 또 이것도 이거 나름의 그 약간 거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켓이 정말 상당히 많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껴서 넣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쓰면 역시 노트로 껴놓으니까 안정감이 있고 더 예쁘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네. 앞에 파일로팩스나 좀 좋은 다이어리를 봐가지고 약간 엉성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네요. 보다 보니까 여기 아주 대따 큰 엄청나게 큰 포켓이 있었네요. 와, 이거 수납력이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야. 괜찮다.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에 안타까운 거는 키링을 못 다는데 키링은 여기다가 달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 가름끈 보이는 데다가 껴서 해도 이렇게 빠질 것 같진 않네요. 저의 세 번째 다이어리까지. 네 번째 다이어리도 소개해드릴게요. 원래 다꾸러란 한 다이어리만 갖고 있을 순 없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네 번째 다이어리는 고전 키티 다이어리입니다. 이것도 공교롭게 의도하진 않았는데요. 지갑 형태의 다이어리예요. 이거는 유광, 강택이 들어간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97년도 제품이에요. 그럼 뭐야? 30년 전에 다이어리라서 그런지 이런 얼룩이 들어가 있고 그래도 그 30년의 세월치고는 이 뒷면은 아주 깔끔해요. 겉에 부분들은
잘 보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메르카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 크림 컬러가 참 마음에 들고요. 또 하나는 이 키티의 꽃 자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 뭔가 이뻐요. 이 버클 부분도 고급스러워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를 열면은 여기도 포켓이 보입니다. 제가 그리고 맨 처음에 우려했던 60 다이어리를 쓰면은 링에 찍힘이 마음 아프다고 했는데 예, 마음 아픈 그 부분이 바로 보이네요. 어쩔 수 없죠. 약간의 속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속지가 좀 허접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죠. 빈티지는 이런 맛에 또 사는 것도 있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포켓이 들어있습니다. 요것도 지갑으로 잘 들고 다니면 예쁘겠네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랑 이 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네, 저의 네 번째 다이어리였고요. 마지막 다이어리는 다이어리라고 칭하기도 좀 애매한 수첩입니다. 요거는 약간 미니 수첩 스타일이에요. 저는 일본 로프트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 에디트라는 노트라고 하고요. 제가 일본에 살다가 이제 미국 이주가 확정이 됐을 때 아, 안 되겠다. 빨리 로프트 가서 마지막 쇼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갔었는데 아무거나 수첩을 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꼼꼼하게 거기 있는 뭐 페이잼이든 기다란 수첩이든 다 막 이렇게 들추면서 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걸 고른 이유는 일단 표지를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거. 커버가 지퍼 형태라서 내가 원하는 스티커나 페이퍼를 넣어서 꾸밀 수 있고요. 요렇게 이런 형태예요. 이거는 일본 작가님의 명함인데 여기다 그냥 이거 하나만 넣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있었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안에 있는 속지거든요. 원래는 무지를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 무지 형태의 수첩은 팔고 있지 않았어요. 다 먼슬리나 위클리나 디자인이 되어 있는 속지를 팔고 있었고 그나마 이 격자 무늬가 있는 속지를 선택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종이 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질감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거 여행 갈 때 여행 다이어리를 삼아서 써도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안에도 아주 작은 포켓이 있고 펜 꽂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휴대성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잘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내년에 쓸 다이어리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내년에는 행복한 기록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